해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열리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는 3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이 대회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데는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의 힘이 컸습니다.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와 어깨에 장난감 도마뱀을 올려놓은 자원봉사자. 대기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재미와 웃음을 선사합니다. 자원봉사자의 신호에 따라 파도 타기를 하는 대기자들. 행사를 이끌어가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련한 솜씨가 돋보입니다. 비영리기관인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본부가 주최하는 이 대회의 특징은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돼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도전과제 심판부터 행사 안내자, 입구에서 보안검사를 하는 요원까지 모두 보수 없이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현지에서 학생들을 지원한 동포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영어 통역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대본이랑 그리고 서류 작성해서 내는 부분들을 한국말로 다 써 있잖아요. 한국에서 경기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제 경기에서 쓸 수 있게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고요. 제가 유학생이다 보니까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지도교사님이랑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저랑 시간이 맞아서 학교 끝나는 시간이랑 무슨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대신해서 지도교사 겸 통역하는 겸 해서 아이들 돌보고 됐어요. 10년 넘게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참석한 한국 학생들을 도와온 동포도 있습니다. 저는 더 이곳 낙스리에서 살면서 한국 학교 발명협회의 발런티어로 과거 14년 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그 한국 학생들의 팀 퍼포먼스가 한 14년 전보다도 아주 많이 발전돼서 지금에 와서는 정말 마음 놓고 편안하게 우리가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굉장히 영어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영어가 굉장히 익숙한 형편인데, 그래도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영어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걸 조금 학생들하고 저기 매니저 선생님들하고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미국에 온 지 뭐 좀 오래됐는데, 사실 여기가 남의 나라고 남의 나라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 곳에서 참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런 대회에 나와서 겨루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기업 연구소의 자발적 후원도 인상적입니다. 부스를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과학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참여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 기업인 현대모비스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래를 개척해 나갈 창의 인재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자원봉사자들과 기업들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